할렐루야. 오늘도 2022년 10월 5일 주요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받은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의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기뻐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이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오전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2, 3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탄압이 종교 탄압이 시작되고 그래서 다 추방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예배의 초소도 참고 예배의 자리도 찾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려고 또한 목회자로서의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에 참 귀하다라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욱더 많이 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의 심령과 교회 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에 상관없이 기분에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오리.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심령을 어여삐 받아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헛된 마음 버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의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여 믿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가시리. 그 손 들고 찬양함에도 손 들고 주님을 이 밤에 찬양합니다.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시니.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해요.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늘 이 밤에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과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헛된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성령에 붙잡혀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생명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자기에게 있는지 살펴보며 하나님이여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헛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여 사명을 붙잡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붙들림 받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충만함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목회자들이 또한 아버지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가족들이 무슨 세상 마음 아버지 그때 마음 가지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충만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사명 선언물이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길 원하오니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와 같이 날마다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기다린 건 지나음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십자에 선지자의 놀랍지 우리 들고 천국에 뛰어 올라갈 때까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여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여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또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아버지 엎드려지는 역사가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족함으로 인하여 허덕이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또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허덕이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로 인하여 상처난 마음들이 있으며
있으면 하나님이여 곳곳에 찾아가 주시고 어떠한 상황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 내일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위하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심령을 잡아주시고 흔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성준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 전부터 시작된 아버지 하나님 야간에 아버지 대리운전의 생활이 아버지 그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물질에 사로잡힌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주사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옥 성도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야될 주님께 아버지의 향한 마음들 병을 안 먹도록 잡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새로운 가족 우리 사랑하는 효도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에 기뻐하는 믿음에 가득 되게 하시고 현우의 아버지의 엄마도 아버지의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준이 아버지 하나님 막둥이 잡아주시며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버님도 운영하시는 태권도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 안에 성령님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허무한 시절 난 시절 지날 때 나는 주시되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엉덩이는 시작하니 버려들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어마치다 무한 시절 지나게 기쁜 한숨 내쉬네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셨지만 아버지와 이 확신이 없으면 성령님이 내게 오셨나 이렇게 헷갈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음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만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어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심령과 성도님들의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하시며 아버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양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 연약한 심령의 아버지의 모습과 상관없이 성령님은 원래 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헷갈리는 신앙 우리 아버지의 불확실한 믿음 생활 아버지는 확신이 없는 그런 모습에서 벗으라 날마다 확신하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어떤 일이든 함께 하신다. 아버지는 믿음의 마음을 사랑하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의 병든 자 예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아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모든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 주님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모든 역에 그리는 예수 나를 처부르는 예수네 예수 모든 역에 그리는 예수 나를 처부르는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자, 자,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슬픈 마음에 있는 자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 부르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못한 성도님들 있다면 오늘 주목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불러지지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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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의 능력이 또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또다